국보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쳐다보는 낙타, 벌린 입안에서 위로 들린 혀끝이 발성으로 떨리며 노래를 부르는 듯하다. 낙타 등의 작은 공간에 얹힌 이동하는 무대에는 축소판 8인 악단이 있다. 삼체제악 낙타용은 1959년 서안 서쪽 외곽 중바오천 당나라 묘지에서 출토된 당삼체 도용의 수작이다. 당삼체는 저온 연유 도기로 유색 유약에 동과 철, 코발트 등 원소가 함유된 금속 산화물을 첨가한다. 도자기를 굽는 과정에 온도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색상의 유약이 생기는데 다수가 눈에 띄는 세 가지 순색 유약을 내포하고 있어 삼체라 부른다. 부작물로 사용되었던 당삼체는 성당 시기 후장 예법의 산물이다. 의도치 않게 생겨난 예술은 화려한 색채로 당나라의 상징이 되었다. 당나라 때 낙타는 탁타로도 불렸다. 머나먼 서역으로부터 감미로운 술과 아름다운 보석, 악기와 선율, 유행음악을 싣고 왔기 때문이다. 큰 낙타의 등에 있는 마름모 문양의 카펫에는 두건을 두른 남자 악사 7명이 둥근 옷깃에 좁은 소매에 장삼을 입고 바깥쪽을 향해 가부좌를 틀고 앉아 공연에 집중하고 있다. 그들이 연주하는 악기로는 박판, 소리가 쟁쟁한 박자를 치는 악기가 있다. 또 비판은 소나기를 방불케 하는 대현과 귓속말인 듯 부드러운 소연으로 기본음을 구성한다. 팬파이프는 봉황의 날개 모양에 음색이 매끈하다. 피리는 은은하고 구성지다. 퉁소는 그 소리가 멀리 울려 퍼진다. 공후는 열두 대문의 정막을 녹이듯 스물셋 현으로 천재의 심금을 울린다. 생황은 하늘가에 울려 퍼진 하계 울음소리런 듯 연주가 끝나면 종적이 가뭇없고 무산은 석양이 저문다. 악사들에게 둘러싸인 여성은 당나라 때 유행하던 우만족의 머리 모양을 하고 오른손은 앞으로 왼팔은 뒤로 한 채 입을 살짝 벌린 모습이 노래를 부르는 듯하다. 강성했던 당나라는 휘황찬란하고 화려하며 다채로운 나라였다. 당현종은 교방과 이원을 두어 궁에 활기를 부여했다. 당현종은 또 도조와 법곡의 호부신성과 함께 좌부기와 입부기 복사를 명했다. 서역의 타악기인 갈고에 능했던 당현종은 세계음악의 융합을 추진하였으며 호한신성의 새로운 붐을 형성했다. 화려하고 눈부신 궁중의 연회음악, 기회가 뛰어난 이역의 음악인, 옷소매가 휘날리는 화려한 무용곡, 파리 낙타는 낙타의 발걸음과 함께 찾아온다. 어쩌면 봄날에 분방한 환희만이 당나라에 대한 우리의 상상에 부합하리라. 국보의 메시지는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